이번 시간에는 19강 이제 비선형 광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프의 원리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이제 포인트 소스와 포인트 디텍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포인트에 해당하는 초점의 위치에서만 정보를 획득하고 그 외에 있는 정보는 전부 차단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점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요 점을 x, y 방향으로 스캐닝을 해주게 되면 뭐 2차원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혹은 뭐 이쪽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3차원 정보도 당연히 얻을 수가 있겠죠. 그 피놀로 인해서 이제 아웃 오브 포커스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어드밴티지는 가장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옵티컬 섹션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 마치 잘라서 본 것처럼 얇게 잘라서 본 것처럼 옵티컬 섹션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3차원 영상도 얻을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뭐 레졸루션에서도 약간 이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브라이트 필드 마이크로스코피에 대해서 약간의 레졸루션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도 당연히 이제 잡광을 다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컨트라스트가 좋은 영상을 얻을 수도 있겠더라 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 원리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당연히 이제 피놀이라고 하는 디텍터 요거는 아주 무한히 작은 크기를 갖는 디텍터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크기에 따라서 특히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뭐 레졸루션이라던가 뭐 인텐서티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그널 투 백그라운드 그래서 그 초점을 벗어난 신호를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성능을 조절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이제 그 피놀의 크기더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에서는 레터럴 방향 그러니까 소위 이제 x, y 방향으로 레졸루션이 존재하고 그리고 엑셜 방향으로도 레졸루션이 존재한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웨이브랭스하고 뉴메리컬 어퍼처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바이오메디컬 뭐 이제 마이크로스코피는 주로 바이올로지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리서치 툴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메디컬 영역에서 응용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로 컴포컬 레이저 엔도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뭐 조직을 떼어서 그거를 여러 가지 전처리를 통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미경 수준의 영상을 그냥 생체 내에서 얻어낼 수가 있겠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요것과 관련돼서는 개인적으로 내가 아직 연구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진행을 했었는데 한양대학교에서 와서는 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한양대학교 이쪽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이런 쪽이랑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또 계속 이제 연구를 좀 진행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는 소위 이제 광학을 하는 특히나 이제 바이오메디컬 옵틱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흥미를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풀어야 될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그 기술적인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뭐 그림을 예쁜 그림을 만들어내더라도 그 다음에 풀어야 될 메디컬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넘어야 될 허들도 많고 만약에 그거를 다 극복할 경우에 파급효과도 굉장히 큰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할 부분은 요 밑에 거는 아마 오늘 이야기를 안 하게 될 건데 오늘 강의 제목에서처럼 이제 비선형 광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뭐 아주 조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는 것이랑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이크로스코피 이제 테크닉에 대해서 얘도 어쨌든 이름에서 얘기하듯이 마이크로스코피인데 약간 어드밴스드한 그런 형태의 마이크로스코피에 대해서 원리하고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뭐 좀 재밌어서 애니메이션 재밌어서 이제 가져왔는데 일단 이름은 얘는 투 포톤 익사이테이션 레이저 스캐닝 마이크로스코피고요. 그러니까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도 주로 컴포컬 레이저 스캐닝 마이크로스코피가 따라 붙는 거고요. 왜냐하면 한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걸 스캐닝을 해서 이제 영상을 얻어내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투 포톤 익사이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이것과 이제 대비될 수 있는, 우리가 굳이 얘기는 안 했지만 이미 이제 배운 부분이 원 포톤 익사이테이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투 포톤 익사이테이션이고요. 그래서 그 형광을 이야기할 때 익사이테이션, 레이저 빛을 쏴줘서 익사이테이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한 나노세컨드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내려오면서 형광을 방출한다고 했는데, 그때 뭐 굳이 이야기는 안 했지만 여기서 이야기라는 게 원 포톤 업섭션이 됩니다. 원 포톤 익사이테이션이 돼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형광을 나타내주는 그런 분자가 있을 때 얘는 하나의 포톤을 맞으면서 그 포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익사이테이션이 되는 거고요. 원 포톤 업섭션을 통해서 익사이테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내려오면서 에미션을 방출하게 됩니다. 빛을 방출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예로 이제 웨이브랭스가 350나노미터인 약간 이제 비저블 영역을 벗어난 UV 영역에 이제 빛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에미션은 뭐 그때그때 다를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 400나노, 450나노 정도 에미션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익사이테이션 될 때보다 조금 낮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웨이브랭스는 조금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포톤을 잡아먹고 익사이테이션 됐다가 에미션 되면서 빛을 방출하는, 요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형광이 됩니다. 싱글 포톤 혹은 원 포톤 익사이테이션이 되는 거고요. 투 포톤 익사이테이션은 뭐냐면은 요 분자가 두 개의 포톤을 동시에 잡아먹으면서 그 두 개의 포톤에서부터 에너지를 동시에 취해서 익사이테이션이 되는 과정을 투 포톤 업섭션 아니면 투 포톤 익사이테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원 포톤, 하나의 싱글 포톤을 잡아먹을 때 갖게 된 에너지랑 두 개의 포톤을 잡아먹을 때, 그러니까 두 개의 포톤에 의해서 익사이테이션 될 때 에너지가 같으면 돼요. 그 에너지는, 포톤에 갖는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프리퀀시예요, 프리퀀시. 그래서 얘는 컨스턴트고요, 플랑크 컨스턴트고. 그래서 웨이브랭스가 예를 들어서 두 배가 되면 그러면 에너지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웨이브랭스가 두 배인 포톤 두 개를 잡아먹으면 동일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웨이브랭스가 700나노인 포톤 두 개를 동시에 얘가 업섭션을 하게 되면 그러면 동일한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고요. 웨이브랭스 350나노짜리 싱글 포톤이랑.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업섭션이 되면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일하게 에미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뭐 플로레선 몰레큐를 350나노 싱글 포톤으로 익사이테이션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700나노미터짜리 레이저로 투 포톤을 익사이테이션 해주면 그러면은 동일하게 우리가 에미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가 이제 투 포톤 익사이테이션에 의한 레이저 스캐닝 마이크로스코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형광을 익사이테이션 해주는 그 방법이 원 포톤이냐 싱글 포톤이냐 아니면 투 포톤이냐 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이따가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굳이 투 포톤일 필요 없고요. 쓰리 포톤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사용되는 것 중에 그 이상도 될 수는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투 포톤이고요. 물론 싱글 포톤이 더 많이 사용되고요. 더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비슷합니다. 요 뒤에 복잡한 건 빼고 요쪽 대물 렌즈 밑에 있는 스페스맨만 살펴보면 빛을 모아서 요쪽에 이제 포컬 포인트가 만들어지는데, 포컬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이제 퍼져 나가는데 싱글 포톤이랑 투 포톤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요 과정 때문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만들어지는데, 싱글 포톤은 그냥 컨티뉴어스 레이저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레이저를 일반적으로 컨티뉴어스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빛이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빛이 이만큼 모였다가 퍼지죠. 근데 여기 있는 에너지랑 여기 있는 에너지랑 플레인을 우리가 옮겨보면 에너지 합은 똑같아요. 물론 이 투 포톤 익사이테이션 마이크로스코피에서는 이제 펄스트 레이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전체 에너지와 여기 있는 전체 에너지를 더하면 똑같겠지만 그 모여있는 그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거는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겠죠. 이쪽 초점인 부분이랑 초점이 벗어난 부분이랑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이쪽 부분에서만 우리가 형광을 익사이테이션 시킬 수가 있게 돼요. 왜 그러냐면 두 개의 포톤을 동시에 업섭션 한다고 했는데
빛이 만약에 약하면 두 개의 포톤을 동시에 absorption 할 수 있는, 동시에 잡아먹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빛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야 두 개가 동시에, 그러니까 뭐 하나 맞고 그 다음 맞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simultaneous하게 두 개의 포톤을 얘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빛이 굉장히 강해야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점 위치에서 에너지가 한 군데로 굉장히 집중된 곳에서만 저런 투 포톤 absorption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게 돼요. 뭐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싱글 포톤 익사이테이션에서는 하나의 포톤을 받아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갔다가 에미션을 방출하고, 여기에서는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반이 되는 에너지를 두 개를 동시에 받아서 높은 스테이트로 올라가고 에미션을 방출하게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스테이트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하나는 뭐 그냥 천천히 오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받으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요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뭐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거를 싱글 포톤으로 익사이테이션 할 수도 있고, 투 포톤으로 익사이테이션 할 수도 있고, 쓰리 포톤으로 익사이테이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 그 웨이브랭스가 싱글 포톤이면은 웨이브랭스 따지면 요 정도 UV 영역, 투 포톤은 한 요 정도, 쓰리 포톤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세 개 갖고 있는 에너지랑, 요거 두 개 갖고 있는 에너지랑, 요거 하나 갖고 있는 에너지가 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요건 하나의 예고요. 그럼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멀티포톤 어섭션을 하는 그런 에너지에 대한, 웨이브랭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익사이테이션 되는 그 효율이 인텐서티의 스퀘어에 비례해요. 그래서 인텐서티의 스퀘어에 비례해서 얘가 동시에 두 개의 포톤을 absorption 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1마이크로미터 다이아미터가 되는 곳에 빛이 집중되어 있을 때랑 2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크기로 빛이 모여 있을 때, 그냥 뭐 아주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에어리어가 반지름이 두 배가 되면 에어리어는 네 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1마이크로미터인 경우랑 반지름이 2마이크로미터인 거랑 계산해 보면 에어리어는 네 배가 되고요. 그러면 인텐서티는 4분의 1배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익사이테이션 해줄 수 있는 효율은 그거의 스퀘어가 되기 때문에 그 이피션시, 익사이테이션 이피션시는 16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스팟이 2배 커졌을 뿐인데.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익사이테이션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초점에서 벗어날수록. 그래서 초점인 위치에서는 에너지를 우리가 강하게 모아줬기 때문에 익사이테이션을 시켜줄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존재하지만, 그 외의 부분, 초점에서 벗어난 부분에서는 급격하게 익사이테이션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크기가 한 10배 정도만 커져도, 그죠? 그러면은 실제 에어리어는 100배가 커지는 거고 효율은 만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초점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림으로 보여줄 때 롱 웨이브랭스가 사용된다고 해서 이제 좀 빨간색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죠? 근데 실제 익사이테이션 해주는 거는 싱글 포톤으로 따지자면 UV나 파랑색에 해당하는 그 웨이브랭스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익사이테이션 해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좀 초록색이 나온다던가, 초록색이 나오려면은 그거보다 짧은 파장으로 익사이테이션 해줘야 되거든요. 싱글 포톤 같은 경우에. 그래서 파랑색이나 이런 걸로 해줘야 되는데 빨강색으로 그런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고, 그림에서 표현을 한 것처럼 이 초점이 모인 곳에서만 형광 익사이테이션이 일어난다 라고 보면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형광 익사이테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싱글 포톤의 경우에는, 싱글 포톤의 경우에는 얘랑 비례해요. 싱글 포톤의 경우에는. 왜냐면은 그 포톤을 맞을 확률이, 하나 맞을 확률은 얘랑 그냥 비례하니까. 싱글 포톤을 absorption 할 수 있는 확률은 얘랑 비례하니까. 인텐서티랑. 인텐서티 스퀘어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싱글 포톤의 경우에는 이렇게 면적이 4배 커지면 인텐서티가 4분의 1배가 될 것이고,
익사이테이션 효율은 마찬가지로 4분의 1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면적은 투포톤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4배가 커지면서 익사이테이션 효율이 16분의 1이 됐으니까 전반적으로 익사이테이션 되는 것이 4분의 1로 줄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4배가 되면서 효율이 4분의 1이 됐으니까 익사이테이션 되는 양은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싱글 포톤의 경우에는 그래서 쭉 빛이 들어오면서 초점이 모이면서 그 안에 뭔가 형광다이들이 있으면 걔네들이 전부 다 익사이테이션이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초점이 안 맞는 부분은 익사이테이션이 거의 안 되고 초점이 맞은 부분에서만 익사이테이션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투포톤 업섭션에서 싱글 포톤 그냥 일반적인 컴포컬 플루어센스랑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똑같은 플루어센 다이를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지만 데물렌즈가 있고요. 여기 데물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이가 있어요. 다이가 이제 쭉 가득 들어있는 거고요. 가득 들어있는 거고 요거는 싱글 포톤 익사이테이션 하기 위해서 488나노 짜리 그 약간 블루하고 그린 사이쯤 되는 거고요. 그러한 뭐 KR 아르곤 레이저 488나노미터를 가진 아르곤 레이저를 사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얘는 투포톤 익사이테이션을 위해서 780나노미터를 가진 타이사파이어 레이저를 이용을 한 건데 여기에서 보면은 빛이 이렇게 모여서 진행을 하는 동안 초점뿐만이 아니라 초점 위 아래 부분도 전부 다 익사이테이션을 해서 우리가 형광을 관찰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보면은 빛이 이렇게 모여서 초점을 이루게 되는데 초점 부분에서는 형광을 익사이테이션 시켜서 우리가 에미션을 관찰할 수가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에미션을 전혀 관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효율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 정확히 초점 위치에서만 우리가 형광을 익사이테이션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익사이테이션 안 하고. 그럼 좋은 점이 뭐냐면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에서 피노를 이용을 했던 이유는 초점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점에서도 익사이테이션이 다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잡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차단해주기 위해서 피노를 사용했었는데 얘는 어차피 에미션 신호는 딱 요 초점 위치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피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정보는 모든 에미션은 딱 요 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형광을 다 받아들이면 그거는 요 점에서 나온 거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컴포컬에서는 이 전체를 받아들이면 이 포컬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위아래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합쳐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피노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다 없애버려야 우리가 초점에서 나온 빛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포톤 익사이테이션,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를 찾아보면 이거랑 비슷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글에서 찾아보면 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쏜 것도 있고 막 쏴가지고 긴데 이게 포인트다 이걸 비교해주는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이 주저리주저리 굉장히 많은데 포토 블리칭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토 블리칭은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에 의한 어떤 케미컬 디스트럭션인데 어떤 다이가 아니면 플로로포어가 그러니까 형광을 나타내주는 물질이 이제 케미컬리 디스트럭션이 되는 건데 파괴가 되는 건데 마이크로스코피에서 이 포토 블리칭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타임랩스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라이브 셀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지를 관찰하고 싶은데 자꾸 찍다 보니까 얘가 신호가 약해져. 자꾸 약해져. 그러면 이게 그 다이로 우리가 염색을 하고 있는 뭐 어떤 특정한 프로테인의 양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은 포토 블리칭에 의해서 원래 이제 그 프로테인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약하게 보이는 건지 알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없어져. 그럼 이게 진짜 없어진 건지 포토 블리칭에 의해서 그냥 안 보이는 건지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포토 블리칭으로 인해서 어떤 스터디에 리미테이션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주 찍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그렇게 하게 되면은 블리칭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한 블리칭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반면에 이제 블리칭을 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은 포토 블리칭을 미리 어플라이를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신호를 얻기 전에 빛을 막 써줘서 쓸데없는 예를 들면은 오토플로러센스 같은 것들을 미리 레이저를 이용해서 막 쏴서 오토플로러센스를 죽여놓고 우리가 실제 보고 싶어하는 형광을 그때 집어넣으면 티슈에서 나는 오토플로러센스를 퀸칭을 시켜서 퀸칭이라는 말을 썼는데 퀸칭을 시켜서 백그라운드를 쫙 없애버리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시그널만 획득을 할 수 있겠죠. 어떤 특정한 뭐 여기서는 안티바디 뭐 링킹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특정한 안티바디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만 더욱 높은 컨트라스트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짓을 안 하면 오토플로러센스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과 이제 거의 동일한 혹은 더 큰 신호를 주게 되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오토플로러센스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미리 퀸칭을 시켜서 백그라운드를 제거하는데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뭐냐면 어떤 모션을 볼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셀이 있는데 특정한 레이저를 뭐 이용을 해서 그쪽을 이제 포토 블리칭을 시켜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모션이 없는 경우라면 그쪽이 계속 어둡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모션에 의해서 특정한 뭐 몰레큘들이 다시 들어온다던가 하면 블리칭을 분명히 시켜놨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리커버리가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얘가 얼마나 많은 움직임이 있구나 다이나믹스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블리칭을 시켜서 까맣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 얘가 얼마나 빨리 리커버가 되느냐라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다이나믹스를 스터디하는데도 역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포토 블리칭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찍다 보면은 블리칭이 일어나는 부분을 그림으로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싱글 포톤이랑 투 포톤의 가장 큰 차이는 익사이테이션에 있어서의 효율 차이. 그 빛의 강도에 따라서 그래서 초점 위치에서만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는 익사이테이션을 해주고 초점이 벗어난 부분은 익사이테이션을 안 해준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차이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포토 블리칭 차이입니다. 여기가 이제 포컬 플레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이게 지금 크로스 섹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빛을 위에서 쏴주고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싱글 포톤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에서 여기 형광 염료를 넣어놓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빛을 쏴주는 거예요. 초점에 맞춰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찰하는 부분은 요 플레인이에요. 요 플레인에서만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 위에 부분이랑 아래 부분도 지금 보는 것처럼 포토 블리칭으로 인해서 더 이상 형광 엠시션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초점 위치에서 뭐 빛이 많이 모여서 익사이테이션 효율이 좋긴 하지만 이 위에 부분도 그 효율은 동일해요. 면적이 좀 넓어졌을 뿐이 그러니까 면적이 넓어지고 그에 이제 반비례해서 그 효율이 낮아졌으니까 면적과 곱해보면 그 익사이테이션 되는 양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블리칭이 되는 만큼 이 위에 부분도 전부 다 블리칭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싱글 포톤 익사이테이션을 해주기 위해서 위에서 조명을 해주면서 쭉 긁으면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가 3차원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이 플레인을 보면서 이 밑에 부분을 이미 다 블리칭 시켜버리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차원을 보려고 이 밑에를 긁어보면 아 거기는 뭐 형광빛이 굉장히 약하게 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3D멘션을 이미징을 할 수가 없겠죠. 반면에 이제 2포톤 익사이테이션에서는 위에서 이렇게 쏴주더라도 실제 익사이테이션 되는 부분이 포컬 플레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 위에 부분은 포토블리칭이 훨씬 낮은 익사이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포토블리칭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만 이미징을 하면서 실제 이제 블리칭도 이쪽 부분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위에 아랫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3D멘셔널하게 이미징을 얻을 때 특히나 훨씬 더 유용하겠죠. 왜냐하면 아웃 오브 포커스 플레인에서 포토블리칭을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한 그림입니다. 이것도 실제 이거는 좀 애니메이션 같고 이건 실제 저기 실험을 해서 찍은 그림 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쏴주고 옆에서 찍은 에미션을 찍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그 차이를 알 수가 있겠죠. 아로 포커스 플레인에서 싱글 포톤과 투 포톤. 저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에서 피노를 이용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익사이테이션 돼서 나오는 에미션 돼서 나오는 그 형광을 차단해 주는 건데 얘는 이미 익사이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차단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게 오브젝티브 이제 데물렌즈고 레이저는 여기서 이제 레이저가 오는 거고요. 레이저가 오고 스캐닝 미러는 XY 방향으로 얘를 포인트를 움직여주기 위해서 있는 스캐닝 미러이고 뭐 아무튼 여기서 올 때 뭐 아이피스 뭐 다이크로잉 미러 오브젝티브 어쨌든 여기 이제 포인트가 놓이게 되고요.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는 이렇게 쭉 에미션 된 빛이 쭉 거꾸로 따라가서 여기에서 피노를 통과해서 디텍터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에서는 지금 요거 두 개는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에는 요거 두 개는 없었다고 봐야 되고요. 디텍터가 지금 요게 하나 이게 동시에 다 있다는 게 아니고요. 얘가 여기 있을 수 있고요. 일반적인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에서처럼 혹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디텍터를 바로 여기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바깥쪽에다가 에미션 되는 형광을 가능한 한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디텍터를 이쪽에다가 놔도 왜냐면 우리가 이미 포컬 포인트만 익사이테이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빛은 전부 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XY 스캐닝을 하면서 그 미러의 위치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그 형광 정보를 얻었는지 여기서 검출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데물렌즈를 받아서 그대로 여기서 그 디텍터를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아예 CCD를 이용을 하면 XY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모양 그대로 CCD로 한 번에 그냥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CD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요거 일반적으로는 요거보다 굉장히 좁은 영역으로 데물렌즈를 통과해서 시편의 위치가 이제 대응이 되는 각 위치에 대응이 되는 포인트가 있을 텐데 투포톤 레이저로 여기를 쏴주면서 에미션을 얻으면 그 에미션은 여기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레이저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신호를 얻으면 이쪽에 해당하는 신호들을 자동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요 방법은 우리가 미러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러가 어디를 찍고 있는지 아 미러가 지금 여기를 찍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그때 해당하는 숫자를 이제 여기다 대응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CCD를 이용을 해서 저와 같이 요 위치에다가 디텍터를 에어리아 디텍터를 놓게 되면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대응되어 있기 때문에 쏴주기만 하면 거기서 나온 빛은 여기로 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와이드 필드에 한 번에 와이드 포인트에 대한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와이드 필드의 정보를 자동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노를 사용하지 않고도 섹션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디텍터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 물론 저렇게 놔도 되고요. 그리고 두 개 순서가 슬라이드 순서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포토 블리칭 효과 때문에 이게 지금 위에서부터 이제 단면을 얻은 건데 XG라고 표현을 해요. 위에서 보면서 X 방향으로 스캐닝을 하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스캐닝을 쭉쭉쭉 하면서 XG 방향의 크로스 섹션 그림을 본 건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균일한 형광을 넣어둔 건데 위에서부터 쭉 스캐닝을 했더니 밑에까지 갔을 때는 얘가 굉장히 어두워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는 포토 블리칭의 영향도 있고요. 조금 이따 이야기할 다른 영향도 있어요. 근데 투포톤 익사이테이션에서는 균일한 형광 뭐 솔루션을 넣었을 때 균일하게 XG 방향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균일한 크로스 섹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3차원 영상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보여주는 거고요. 슬라이드가 아까 거랑 그 앞 거랑 조금 바뀌었는데 그래서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랑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랑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는 레이저가 와서 초점에 왔다가 다시 피놀에 모여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잡광은 다 여기서 걸러주는 거고요. 근데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에서는 레이저를 쏴서 한 점에 모으면 그 점에서만 익사이테이션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모든 에미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한 포인트에서 나온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좋으냐면
이 컨포컬 마이크로스코피는 피노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빛을 차단을 해주게 돼요. 심지어 일부분은 초점에서 나온 빛도 일부분 차단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초점에서 빛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제 이런 티슈를 거치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초점에서 나온 빛이 어쨌든 데물렌즈를 통해서 피노를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초점에서 나온 빛이 만약에 우리가 티슈 안에 이 초점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스케터링에 의해서 산란에 의해서 빛의 경로가 좀 꺾여서 초점에서 나온 빛도 일부분은 이 피놀에 차단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초점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피놀 때문에 그래서 피놀을 사용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훨씬 효율이 좋다는 거죠. 그 에미션된 모든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이제 밝은 그래서 높은 컨트라스트의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포톤 혹은 뭐 멀티포톤 마이크로스코피의 특징은 아, 그 얘기를 이제서야 하네. 익사이테이션을 해줄 때 그래서 얘가 높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인텐서티가 높아야 되는데 높아야 일어나는데 인텐서티를 높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레이저를 세게 쏘는 거예요. 근데 레이저를 단순히 컨티뉴어스한 레이저를 단순히 세게 쏜다고 해서 이게 충분한 만큼 충분한 세기만큼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세게 쏘다 보면 얘가 이제 데미지를 얻고 심지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에 의한 데미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를 할 때는 컨티뉴어스 레이저로는 불가능해요. 이게 너무너무너무 낮아요. 그 특정한 효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펄스트 레이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펄스트 레이저를 사용을 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컨티뉴어스 레이저는 이게 시간에 따라서 빛의 인텐서티가 일정한 게 이제 컨티뉴어스 웨이브 레이저 레이저가 되는 거고요. 펄스트 레이저는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가 없다가 순간적으로 주고 또 없다가 순간적으로 주고. 요게 이제 펄스트 레이저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단위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인텐서티가 컨티뉴어스 레이저보다 굉장히 세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전부 다 인테그레이션을 했을 때 뭐 컨티뉴어스 웨이브도 뭐 1mW라고 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고 펄스트 레이저도 1mW라고 하는 또 동일한 에버리지를 했을 경우에 파워를 갖는다고 해도 요 순간적인 시간에서 봤을 때는 그 파워는 얘보다 훨씬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펄스를 그냥 네모넛하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는 뭐 가우시안 형태를 갖겠지만 네모넛하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요 폭과 얼만큼 이 펄스가 반복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 듀레이션은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뭐 99 그래도 조금 현실적인 값을 써야 되잖아. 여기는 100 펨토세크라고 하고 실제로 투포톤을 해주려면은 굉장히 듀레이션 짧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0 메가헐츠로 반복된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요 시간 동안 요게 나오는 비율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100 메가헐츠면은 10의 8승 헐츠죠. 그러니까 초당 10의 8승. 초당 10의 8승계의 펄스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펄스로. 그게 포톤의 개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요 펄스가 10의 8승계씩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100 femtosecond라고 하면은 요게 10의 마이너스 13승 초 동안 10의 13승 초 동안 한 번에 펄스의 폭이 이렇게 짧다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0의 마이너스 8승 초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이 듀레이션은 10의 마이너스 13승 초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동일한 얘랑 동일한 값을 가지려고 하면 지금 이게 10의 마이너스 5승에 해당하는 만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크기가 이게 1이라고 하면
요 크기는 10의 5승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빛의 강도가 강하기로 따지면 세기가 10의 5승 정도 세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컨티뉴스 웨이브랑 비교를 하자면. 요거는 대충 현실적인 값이 아주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큐포톤 마이크로스코피에서 익사이테이션을 해주기 위한 펄스 듀레이션 100 femtosecond 그리고 레피티션 레이트 뭐 한 수십 메가헐츠에서 한 100 메가헐츠 사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 강하게 빛을 쏴줘야 투포톤 익사이테이션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투포톤 이거를 컨티뉴어스하게 쏴주게 되면은 1mW가 아니라 100W에 해당하는 빛을 쏴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그냥 순간적으로 다 타버린다고 볼 수 있죠. 이거를 굉장히 작은 스팟으로 모아주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형광등이 뭐 몇십 와트 이런 식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게 이만큼 방을 굉장히 밝게 비춰주는 건데 저거를 예를 들면 1마이크로 크기로 모은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수치적으로는 대략 그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펄스트 익사이테이션 해줘야 되고요. 투 포톤 마이크로스코피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10의 5승 뭐 1mW 여러분들 그 레이저 포인터 있잖아요. 그게 보통 미리와트 수준이거든요. 이제 그거보다 10의 5승 정도의 강한 인텐서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컨티뉴스한 거에 비교하자면은 10의 10승 정도 익사이테이션 이피션시가 다른 거니까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값이죠. 펄스트 익사이테이션이 그래서 필요하고 강한 인텐서티가 있어야 순간적으로 투포톤 업섭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톤 두 개가 동시에 하나의 몰레큘로 업섭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로우 포토 블리칭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했었고요. 그래서 초점에서만 익사이테이션이 되더라 라는 얘기고 옵티컬 섹셔닝을 위해서 피놀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 뭐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프에서는 당연히 반드시 필요하지만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프에서는 피놀이 없어도 된다. 물론 있어도 되고요. 더 추가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렇지만 없어도 된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하이 이피션시라고 하는 건 이제 에미션 이피션시가 굉장히 높다. 왜냐면은 피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 심지어 데물렌즈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에미션을 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했었는데 페네트레이션이 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페네트레이션이 깊은 가장 큰 이유는 웨이브랭스가 깁니다. 아까 처음에도 나왔던 것처럼 싱글 포톤 익사이테이션을 위해서 350나노의 웨이브랭스를 사용을 했었고 그에 대응해서 투 포톤 마이크로스코피 같은 경우에 700나노미터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레일레이 스케터링만 생각을 하자면 요게 두 배가 되면 그거의 4승으로 스케터링이 약해져요. 레일레이 스케터링은 람다의 4승분의 1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스케터링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티슈 안으로 빛을 모아줄 때 스케터링이 적기 때문에 더 깊이까지 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게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투 포톤 마이크로스코피가 싱글 포톤,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에 비해서 페네트레이션이 훨씬 깊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요거하고도 관련된 거 피놀이 없기 때문에 싱글 포톤으로 얘를 익사이테이션 했다고 쳐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얘가 그대로 피놀을 통과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가 없으면 여기서 나온 빛이 대부분 피놀을 통과할 텐데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광경로가 어딘가로 꺾이게 됩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다른 데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초점에서 나온 포톤들이 에미션, 형광, 에미션 빛들이 그렇기 때문에 검출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게 깊이가 깊어지면 그래서 싱글 포톤에 비해서 근데 그러니까 투 포톤에서는 이런 것들도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싱글 포톤에 비해서 투 포톤은 훨씬 더 에미션 이피션시도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뎁스가 훨씬 깊어요. 수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일반적인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100마이크로, 뭐 기퍼의 200마이크로미터를 이야기하는데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에서는 뭐 500마이크로미터, 뭐 조금 약간 뻥을 치면 아니면 뭐 티슈가 조금 이제 뭐 트랜스페런트하면 막 1mm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정도로 페네트레이션이 깊습니다.
레스 포토 데미지 얘기는 마찬가지로 700나노미터에 해당하는 포톤은 에너지가 절반이기 때문에 그 포톤에 의한 데미지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포토 톡시시티라고 하는데 이제 셀이 죽거나 빛을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적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왜냐면 또 펄스로 맞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저기 맨 밑에 써놨지만 가장 큰 단점이에요. 비싸요.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이것도 뭐 말하자면은 이제 리서치하기 위한 툴이고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면 휴대폰을 산다던가 아니면 뭐 노트북을 산다던가 할 때 당연히 좋은 거 다 알지. 최신 제품, 그죠? 가볍고 얇고 빠르고 그렇지만 반드시 그걸 사는 건 아니죠. 대개의 경우 반드시 그걸 못 사죠.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원하지만 모두가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싸고요. 공이 하나 더 붙는 정도는 아닌데,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공이 하나 더 붙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는 이제 반올림을 하면 5억에서 딱 잘라서 그 아래고요. 1억에서 5억 사이 정도 되고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는 5억 이상이에요. 주로 5억에서 10억 사이가 돼요. 많은 경우에 그보다 싸게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비싸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랩에서 구비하기는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뭐 사서 쓰기보다는 실제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만들면 뭐 2, 3억이면 만들 수 있는데 사면은 막 5억, 막 옵션 붙이면 막 10억 막 이러니까. 그리고 뭐 큰 단점은 아니지만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에서 레졸루션이 살짝 낮아요. 왜냐면은 피노를 안 씀으로 인해서 피노를 씀으로 인해서 좋아진 거를 피노를 안 써서 이제 이피션시는 높아졌지만 아주 약간 레졸루션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서멀 데미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적외선 근적외선 영역을 쓰기 때문에 그 샘플의 온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익사이테이션 웨이브랭스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근적외선을 만약에 얘가 흡수를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서 뭐 열에 의한 데미지를 받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뭐 크게 단점이 많진 않아요.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랑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어디에 활용이 되느냐 이제 일반적인 뭐 형광 마이크로스코피 아니면 뭐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 보다 장점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을 다 대체하고도 남을 법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가격적인 부분 굳이 뭐 그게 필요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뭐 더하기 빼기만 할 건데 슈퍼컴퓨터를 이용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들로 할 수 없는 일 중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찾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인 뭐 펑션 이미징을 하는 데 있어서 얘가 더 훨씬 좋은 이유는 그 페네트레이션이 깊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깊은 영역에서까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라면은 뭐 이 정도밖에 못 보는데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라서 지금 여기는 스컬을 열고 그다음에 윈도우를 만든 모델인데 거기에서 이제 깊이 있는 곳에서까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쁜 그림을 만들 수 있더라. 이런 그림도 마찬가지로 인비보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인데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superior tissue penetration이에요. 그래서 neural activity를 보는데 레이어에서 봤을 때 지금 저게 스케일이 0.1mm니까 거의 뭐 1mm까지 내려가면서 이 전반적으로 다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라면 한 이 정도에서 리미테이션이 왔을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리빙 마우스에서 브레인의 뭐 액티버티나 뭐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좀 장황하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형광이 나오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 플로로크롬에 따라서 다른데 그 이제 라이프타임이라고 부르거든요. 익사이테이션 해주고 나서 형광이 나오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게 보통 한 나노 세컨드 정도 단위예요. 그래서 주로 요 한 픽셀을 만드는데 펄스를 그냥 하나 딱 쏘는 건 아니고 펄스를 빵빵빵빵 쏘면서 요거를
인테그레이션 해요. 얼마나 많은 에미션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봤을 때 펄스하고 펄스 간격이 10에 마이너스 8승 세컨드니까 10 나노 세컨드예요. 펄스를 딱 쏴주면 한 요 정도에서 실제 에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요 정도 시간 간격에서. 그래서 이게 펄스를 쏴주면 요렇게 이제 라이프타임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에미션이 펄스를 쏘자마자 많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요만큼을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죠, 다. 예를 들면은 뭐 한 펄스 10개 정도? 한 픽셀에서 말하자면? 그러면은 한 100 나노 세컨드 정도 동안 인테그레이션 쭉 하는 거죠. 땅땅땅땅 쏘면서. 레졸루션은 사실 떨어진다기보다 컴포콜에서 좋아지는 건데 피노를 사용했기 때문에 컴포콜에서 레졸루션이 좋아지는데 투포톤에서는 피노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쓰면 레졸루션이 떨어지는 거죠. 피노를 써도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잃게 되는 게 그 에미션 이피션시가 디텍션한 이피션시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포톤에서는 피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많은 경우 쓰지 않아요. 그때 잃게 되는 레졸루션보다 얻는 그런 플로레센스 에미션 이피션시가 더 훨씬 크기 때문에 더 좋은 이미지를 일반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면 펄스트 레이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합시다. 레이저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레이저는 미러가 있고 게인 미디움이 있고 여기 이제 에너지를 주는 펌프가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는 펌프가 있고 왔다 갔다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파셜 미러에서 아웃풋이 나가는 건데 그게 그림에서 지금은 뭐 이렇게 그림에서 그냥 펄스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펄스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놓은 게 펄스 레이저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머들락 레이저라고 하는 것이 많이 사용이 돼요. 저런 투포톤 익사이테이션을 위해서. 그래서 얘는 이제 파셜 미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인 미디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소스가 있고요. 그리고 SA라고 표현되는 게 Saturable Observer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일반적인 컨티뉴어스 레이저하고는 다르게 펄스 레이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요. 굉장히 폭이 좁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머드락 레이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액티브 그리고 하나는 패시브. 뭐 굉장히 클리어하죠. 반반 절반으로 나는 하이브리드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여기 모듈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듈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시간에 따라서 모듈레이터가 빛을 좀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로스라고 되어 있고 absorption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저 모듈레이터라고 하는 게 시간에 따라서 이 로스를 조절을 해서 로스가 클 경우에는 얘가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계속 앰플리피케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오실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까지 모듈레이터가 자꾸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게인 미디움에서 자꾸 이게 강해져야지 레이저가 방출이 될 텐데 오실레이션을 하다 보면 모듈레이터가 잡아먹어서 없어지는 거죠. 그 시간에는. 로스가 어느 정도 큰 시간에는. 그리고 로스가 작아진 구간에서는 로스가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얘가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점점 증폭이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로스가 0인 경우에는 뭐 증폭이 가장 많이 될 테고요. 로스가 조금 있더라도 증폭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값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전혀 이게 오실레이션 되면서 앰플리피케이션 안 되고 그냥 빵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듈레이터를 요렇게 모듈레이터의 로스를 요렇게 조절을 해주면 그 로스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만 앰플리피케이션이 되면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아웃풋으로 나오면서 요만큼 기간 동안 요 기간 동안에 에너지가 나오지 않고 요 짧은 기간 동안에만 에너지가 평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하게 이 모듈레이터에 로스를 조절해 준다고 해서 액티브 모듈락 레이저가 되는 거고요. 그죠? 뭐 요거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림인데 액티브에서는 그래서 여기 모듈레이터라고 하는 소자가 들어있는 거고요. 요 로스를 조절하는, 업섭션을 조절하는 소자가 들어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Saturable Observ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미러가 아니라 Saturable Observer가 되는 거고, 일반적인 미러라고 하면은 로스가 0일 거고요. 일반적인 미러가 아니고 지금 Saturable Observer예요. 얘는 뭐냐면은 빛이 약하면 그냥 다 지가 잡아먹고요. 업섭션을 하는 거예요. 빛이 약하면 지가 잡아먹고, 그런데 빛이 점점 세지면 이 잡아먹는, 그러니까 업섭션 하는 거에 이제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빛이 세지면 로스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빛이 약하면 다 잡아먹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좀 스테디 스테이트를 이미 가정을 한 건데, 그래서 빛이 약한 경우에는 이제 옵티컬 파워가, 빛이 약한 경우에는 로스가 커져서 당연히 앰플리피케이션이 안 되고, 만약에 이제 옵티컬 파워가 어느 정도보다 커지면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빛을 흡수하지 않고 그냥 미러와 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로스가 낮아지면서 또 증폭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 패시브인데 패시브로 바꿔주세요. 얘는 이제 패시브, 그러니까 요 소자가 패시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듈레이터는 우리가 액티브하게 게인을 조절해 주는 거고, 얘는 빛이 강한 경우에만 로스가 떨어지는, 자동으로 패시브하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패시브 모듈 액티바이저가 되는 거고, 지금 게인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요 로스가 게인보다 큰 경우에는 레이저가 작동을 안 하고요. 요 로스가 게인보다 작아지는 구간에서는 레이저가 작동을 해서 우리가 펄스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패시브하게 자동적으로 게인이 조절되는 것이 패시브 모듈 액티베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aturable Observer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강한 경우에는 얘가 그대로 미러로 작용을 하고, 빛이 다시 약해지면 빛을 다 흡수해서 노이즈를 다 없애버리고,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모드락킹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냐면, 요거를 보면은 조금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지금 그 서로 다른 웨이브랭스를 가진, 서로 다른 프리퀀시를 가진 웨이브를 합쳐놓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전부 다 보관 간섭이 되고 있고요. 이 위치에서.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여기에서도 보관 간섭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렇게 특정한 프리퀀시들을 다 모아놓으면 전부 다 보관 간섭이 되는 곳에서는 굉장히 강한 앰플리튜드를 갖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제로가 되는 앰플리튜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찬가지. 여기 거의 뭐 얘네들 지들끼리 다 랜덤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강하게 되고, 없다가 강하게 되고, 없다가 또 강하게 됩니다. 지금 일곱 개만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펄스로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조절해주면 이게 점점점 좁아지면서 점점점 강해지고, 이 폭은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저런 것처럼 펄스가 가만히 있다가 여기에서만 쫙 올라가고, 여기에서는 일렉트릭 필드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실레이션 되는 걸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뭐 인텐서티만 보자면 이런 식으로 인벨러브 형성을 하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이런 패시브 소자를 이용을 하던 액티브 소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모드를 다 매칭시켜주면서 이런 펄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균일한 그 레피티션 레이스로 굉장히 좁은 펄스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 있구나. 여기에서는 뭐 아까랑 계산은 비슷한데, 여기에서는 10 femtosecond이고 10의 14승이 됐으니까 뭐 아무튼 뭐 비스무리하죠. 네. 그래서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이 타이사파이어 레이저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타이사파이어가 이제 개인 미디움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아까와 같은 이제 요 정도 이제 펄스 듀레이션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액티브가 아니고 패시브 방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굉장히 짧은 펄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낸 레이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타이사파이어 투포톤 모듈락 레이저, 펨토세컨 레이저. 한 10에서 100 펨토세컨 정도 사이에 펄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난리니어 마이크로스코피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멀티포톤 익사이테이션, 투포톤 익사이테이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다른 한 가지 뭐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만큼 널리 사용되진 않지만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게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은 프리퀀시 더블링이라고도 불리고 그냥 SHG라고 많이 표현을 많이 써요. 그냥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에서 앞자를 따서 그건 이제 난리니어 옵티컬 프로세스인데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랑 비슷하게 리니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리니어하지 않죠. 이제 쿼드라틱 폼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난리니어한 머티리얼이 있는데 두 개의 에너지를 받아서 새로운 하나의 포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리퀀시가 두 배가 되는 그리고 웨이브랭스는 절반이 되는 그런 포톤을 방출해내는 과정이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투 포톤 마이크로스코피에서는 몰레큘이 두 개의 포톤을 업섭션을 해서 익사이티드 상태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빛을 방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은 어떤 특정한 난리니어 머티리얼, 물질이 두 개의 포톤과 동시에 인터랙션을 해서 이것보다 에너지가 두 배인 포톤을 방출하는 그런 과정을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투 포톤 업섭션에 의한 형광이랑 얘랑 차이는 뭐냐면 여기 만약에 700나노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 여기서 방출되는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정확히 350나노입니다. 그래서 프리퀀시는 두 배가 되는 거고요. 프리퀀시 더블링, 웨이브랭스는 절반이 되고요. 얘는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 투포톤 익사이테이션은 700나노미터짜리 두 개의 포톤을 받으면 얘가 익사이테이션이 됐다가 방출이 될 때 나오는 포톤은 350나노보다는 긴 파장을 방출해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대충만 한 400나노 정도. 여기서의 에너지랑 여기서의 에너지는 똑같은데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은 투 포톤은 여기서 에너지하고 여기서 에너지를 비교하자면 여기 에너지가 조금 낮아요. 여기서 일부분의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형광을 방출하기 직전에 그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원리는 전혀 다르고요. 얘는 이제 형광 업섭션과 에미션에 의한 것이고 얘는 그냥 두 개 머티리얼 자체에서 두 개의 포톤이 두 개의 포톤의 작용으로 인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두 배인 포톤이 바로 나오게 되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이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도 마찬가지로 레이저 라이트의 인텐서티의 스퀘어에 비례해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두 개의 포톤이랑 인터랙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률이 인텐서티의 이제 스퀘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프리퀀시 더블링이라고 하는 말을 부르는 이유는 인풋 웨이브가 새로운 웨이브를 만드는데 프리퀀시가 두 배가 되고 웨이브랭스가 절반이 되기 때문에 프리퀀시 더블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1000나노짜리 펄스 레이저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500나노짜리 어떤 다른 펄스드 소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프리퀀시를. 그래서 요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익사이테이션을 장파장으로 익사이테이션을 해주면 일단 투포톤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익사이테이션 해주면 에미션 되는 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익사이테이션 해주는 웨이브랭스를 조금 바꾸면 에미션은 똑같아요. 에미션은 익사이테이션 파장하고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물론 효율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모양은 똑같습니다. 나오는 에미션은 또 파장을 또 바꿔보면 역시 투포톤 에미션은 똑같아요. 파장이. 그렇지만 이제 프리퀀시 더블링에 의한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 신호는 이렇게 쏴주면은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 신호의 웨이브랭스는 요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쏴주면 그거의 절반이 되는 웨이브랭스로 요게 나오고 이렇게 쏴주면 그거에 대한 절반인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에서는 익사이테이션 해준 웨이브랭스의 정확히 절반의 신호가 나오고 그리고 투포톤 에미션은 그것보다 조금 더 장파장으로서 에미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하나 쏴주면 뭐 머티리얼에 따라서 세컨 하모닉도 나오고 얘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얘가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 신호인지 아니면은 투포톤 에미션에 의한 신호인지를 좀 분리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투포톤 에미션에서는 에너지를 요만큼 잃는데 여기서는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스테이닝을 하지 않은 티슈인데 투포톤 에미션에 의한 신호하고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에 의한 신호를 확연하게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죠. 지난번에 나왔던 그림을 다시 가져오는 게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주로 그 오토플로러선스 같은 경우에는 투포톤 익사이테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엘라스틴을 볼 수가 있고요. 잘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콜라젠이에요. 콜라젠이 이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 신호를 많이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뭐 다이를 입히지 않고도 이런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펄스를 때려서 그거의 프리퀀시가 절반이 되는 신호만 우리가 획득을 하면 아 저기 엘라스틴이 어떻게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영상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십니까? 저 두 가지는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이랑 투포톤 업섭션에 의한 마이크로스코피랑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수고했습니다.